무지하게 어려운 문제죠. 이걸 딥마인드가 풀고 있는데, 막 한 가지 희망적으로 보는 거는 이것도 데이터가 나타나겠다는 거죠. 왜냐면 애틀렛의 모든 사람이 플레이한 기록들이 블리자드 서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딥마인드 이런 뭐 알파고의 다른 이름이죠. 뭐 알파 스타가 되는 뭐 그렇게 될 텐데, 걔는 사람이 한 판 할 동안 몇만 판을 했습니다. 1초에 몇만 판을 게임을 뛰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엄청난 이제 계산을 가지고 학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쯤에 아마 공개가 될 것 같은데, 이걸 학습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는 이미 무료로 풀렸습니다. 이 플레이 데이터나 스타크래프트2에 대한 어떤 이제 머신러닝을 해볼 수 있는, 딥러닝을 해볼 수 있는 어떤 학습 도구들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스타크래프트 인공지능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가서 다운로드.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죠. 이런 상황이 그래서 이런 모든 것 뒷단에 이제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그러면 딥러닝이 뭐냐? 딥러닝이 성능이 좋고 그럼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겠는데, 딥러닝이 뭐냐라고 하면 뭐 제가 정의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딥러닝에서 영상 인식 분야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한, 이건 이제 뉴욕대 교수이자 페이스북 인공지능 연구소 소장입니다. 야네쿤 교수가 말하기를, 어떤 모듈이나 엘리멘트들을 이제 조립한 거다. 그런 다음에 모두 같은 방법으로 학습시킨 거다. 그런데요, 학습시키는 거는 이제 대부분의 슈퍼바이스 러닝 같은 경우에 기술적으로 말하면 백프로퍼게이션, 역전사 알고리즘인데요. 그 알고리즘 자체는 또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어떤 모듈들의 조립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위키피디아 나온 것도 되게 복잡한 하이레벨의 어떤 엑스펙션을 하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되게 단순히 표현하기 어려운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런 것들을 어떤 이제 멀티플 프로세싱 레이어, 워드를 같이 조립해서 여러 번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아주 복잡한 일들을 해낸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여러 번 하기 위해서 딥하게 쌓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딥러닝입니다. 그래서 딥러닝의 특징은 뭐냐, 사람하고 매우 유사한데요. 사람도 실제로는 아주 많은 데이터를 보는데, 우리도 말을 제대로 배우고 뭐 아이가 엄마의 얼굴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뭐 화장하는 엄마를 보고 막 여러 가지 그런 프레임 단위로 엄청나게 많은 프레임을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엄청나게 많은 뭐 엄마야 말들 많이 듣고 나서 학습을 하는 건데,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로부터 배우고, 대신에 사람의 뇌에도 엄청나게 많은 뉴런들 뭐 1000억 개 정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뉴런들 실제로 대단히 기능 자체는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연결로부터 데이터를 전기 신호죠. 다른 다음 전기 신호가 특정 역치값을 넘을 때만 여기서 파이어하는 거예요. 신경 전달 물질을 쏘아서 다음 뉴런한테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매우 많아서, 이것들이 멀티레벨이에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다단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 정도로 지능적인 행동을 하는 건데요. 딥러닝도 똑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심플합니다. 여기 보면 다 곱하기 더하기 곱하기 그런 것들을 여러 번 해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2012년도에 우승했던, 우승하자마자 구글에 인수됐던 그 슈퍼비전 팀이 있었던 알렉스 메시라는 아키텍처고요. 이 논문을 써서 지금 사이테이션이 11,000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뛰어난 논문이 아니라 어쨌든 프랙티컬은 거의 레전드로 가는 논문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실제로 그러면은 어떻게 인공지능처럼, 저는 뭐 인공지능이 이런 것들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 어떻게 이제 사물을 인식하는지 보면, 사람이 보면 누구나 봐도 이거는 아 귀여운 개의 생활이 이렇게 바로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이 이미 이제 자라면서 이제 개를 보고 뭐 이런 것들을 귀엽다라는 개념이 있는지를 학습한 건데, 이게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닌 것처럼 기계도 학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기계한테 이 영상을 보여주면 이걸 보여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이제 RGB 영상이기 때문에 뒤에 뭐 채널이 더 있겠지만, 간단하게 보면 기계가 왔을 때 그냥 숫자들의 나이를 뽑는 거예요. 여기서 개의 얼굴을
혹은 하이라키가 있는 모든 집단이 되겠죠. 그래서 하이라키가 있는 것들 처음에 얘들 하나하나의 필터가 하는 역할이 다 다릅니다. 뭐 기억으로 치면 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원이 어떤 사원은 초록색의 45도 선만 찾아 헤매면 되죠. 있으면 있다라고 요령력이 1111 써서 보고하는 거죠. 없으면 없다고 반응하고 누구는 파란색만 찾습니다. 그리고 얘는 뒤에 있는 파란색만 찾겠죠. 그러면 각각의 사원이 하는 역할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보내면 과장이 모든 사원의 보고서를 취합을 하는 거죠. 과장마다 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취합하는 방식이 다 다르고 그럼 이 보고서를 부장한테 보게 되죠. 부장마다 또 모든 과장의 보고서를 받아서 취합을 하고 올려서 부사장들이 사장한테 올리는 거죠. 근데 사장이 사장으로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걸 취합했더니 왜냐 처음에는 아무 정보가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나는 초록색 45, 그는 파란색 19도 이런 선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보고서를 보고 사장이 보고를 하는데 이걸 보고 개라고 틀렸죠. 그냥 사장이 틀렸어 이건 꼭그거는 답이 틀렸어 라고 정보를 얼마만큼 어디가 틀렸는지 정보를 다 주는 거죠. 그 사장이 받아서 그러면 얘 보고서 중에 어디가 잘못했는지 다 알겠죠? 어디 어디를 보고 내가 그런 결정을 했으니까 그 정보를 다시 주고 다시 주면 이 사람들이 다시 45도에서 아 초록색 45도로 보는 게 아니라 배라는 걸 인식하려고 하면 초록색 25도로 가야겠구나 조금 트는 겁니다. 그걸 하면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배를 보고 배라고 아주 높은 확률로 이제 인식하도록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을 정보가 포워드로 가는 게 포워드 프로포게이션이고요. 여기서 틀렸다는 정보를 다시 뒤로 뒤로 전달해서 계속 필터들을 업데이트해가는 과정을 이제 학습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게 백프로포게이션이나 알고리즘 중에서 가능한 건데요. 여기 중요한 것은 여기 쓰이는 모듈들이 별개 없어요. 다 곱하기 바로. 그래서 여기 쓰이는 게 CNN에서 쓰이는 영상에서 그게 다고 이제 어떤 특정한 패턴을 영상을 훑으면서 찾아내는 컨볼루션이라는 게 있고요. 그런 정보들을 합쳐내는 플링이라고 있고 그리고 중요하게 리니어 것들을 계속 리니어하게 쌓으면 그건 이제 리니어 펑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선행성을 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아까 뉴런에서 특정값 이상만 파이어한다고 신경을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값 이상만 의미가 있게끔 이제 필터링한다는 의미도 있겠고 혹은 특정 방향을 잡도록 할 것도 있는데 요즘 최근에 많이 쓰는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은 뭐냐면 0보다 작으면 그냥 0이라고 정보를 안 주고요. 그 다음에 0보다 크면 있는 그대로 올려보내요. 이렇게 하는 테크니컬한 장점이 있긴 한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으니 오늘 이 시간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곱하기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더 계산 예시로 보시면 어떤 사원 혹은 어떤 필터는 영상에서 이런 패턴만 찾아내면 찾아내면 이런 필터가 정확하게 있으면 값이 크겠죠. 그래서 얘는 이런 패턴을 찾아내는 정보를 올리면 그 중에서 클릭한 애들은 그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만 올리고 가장 중요한 정보만 올릴 수도 있고 평균을 올릴 수도 있고 있긴 한데 가장 흔하게 쓰는 것들 바로 가장 중요한 정보만 올립니다. 그래서 왜냐 고양이 얼굴이 개 얼굴이 화면 끝에 있던 가운데 있던 상관없이 개 얼굴이 있는 거죠. 있다라는 가장 중요한 정보만 전달을 하는 거고요. 전달한 다음에 그런 액티베이션 공식 0보다 작은 거 버리고 0보다 큰 거 그대로 올려보내는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레고 토판에 담긴 레고 블록. 이 레고 블록들을 어떻게 조립하느냐에 따라서 알파고도 될 수 있고요. 음성 인식도 될 수 있고, 영상 인식도 할 수 있고, 글자 인식도 할 수 있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딥러닝의 장점이자 플렉서빌리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유연하게 이런 레고 블록들을 누군가 잘 조립해서 어떻게 학습시킬 거냐가 바로 딥러닝을 연구하거나 개발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도구들이 바로 텐서플로우가 될 수도 있고 파이토치가 될 수도 있고 체이너가 될 수도 있고 MXNet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도구들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실제로 숫자인식을 하면 도구를 시각화해보는 이런 것들이 단순한 네모 모듈 같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시각화해보면 아주 멋지죠. 그래서 이건 괜찮습니다. CNN 같은 걸 보시면 효과가 좋아요. 숫자인식하는 CNN 같은 걸 보시면 픽셀이 이제 인풋도 안에서 픽셀이 들어오죠. 이 숫자에서 이게 하얀 게 1이고 나머지 다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컨볼루션을 눌러내서
평상시에 많이 쓰는 CNN인데 얘 하나하나 사오니까 아까 말씀드린 특정한 필터는 특정한 패턴들을 썼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찾은 패턴이라는 거죠. 애들을 또 취합하고 여기서 클링하는 거죠. 큰 값만 들리는 클링하고 애들 조합하고 하는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숫자가 들어갔을 때 0에서 100까지 주는 건지 불이 딱 켜지는 이런 것들 가지고 숫자 인식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뭐 사람 얼굴 인식하고 위치 인식하고 다 원리적으로 같은 겁니다. 그래서 딥러닝이 그러면 곱하기 더하기를 반복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많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곱하기 더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는 뭐고 딥러닝이 기존의 머신러닝보다 훨씬 좋은 이유는 뭐냐 여기 보시는데 기존의 머신러닝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얼굴 인식기를 만들어야 돼요. 내일 당장 이렇게 업무가 얼굴 인식을 매우 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생각을 이렇게 하겠죠. 보통 사람들은 아 얼굴이 뭘까? 고민을 하면서 아 얼굴은 눈, 코, 입, 귀가 있는 걸까? 아 그럼 눈은 뭘까? 입은 뭘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럼 눈을 잘 인식하려면 어떻게 될까? 눈은 옆으로 동그란데 가운데 뭔가 동그란 게 또 있는 눈이 보입니다. 그 위에는 눈썹같이 뭐 까만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죠. 그런 걸 인식하는 어떤 모듈을 만들 거고 설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입은 뭘까? 보통은 이제 빨간색이니까 빨간색 안에 이빨 같은 뭐 하얀 게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사람이 뭔가 정의를 하고 근데 이건 의사도 똑같고 의사도 의견을 찾아낼 때는 혹은 우리 폐에서 암이랑 관련 있는 결절을 찾아낼 때는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하얀 토끼란 뭐 이게 결절에서 근데 그거를 계속 수련을 받는 동안 계속 학습하는 거예요. 아 이건 결절 아니야. 옆에 스승님들한테 학습을 받는 거죠. 이건 결절이야. 이건 악성결절이야. 이건 양성결절이야. 계속 교육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결절이 뭔지, 혹은 이게 암으로 발전될 여지가 있는 결절이 뭔지를 학습해내는 거. 그런 것처럼, 근데 그거를 이제 전수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그랗고 경계가 매끈한 것들은 아니야. 그리고 경계가, 아, 그렇죠. 그렇고, 뭐 어디 붙어 있는 것들은 아니야. 또 어떤 건 경계가 되게 불규칙하고 침처럼 튀어나와 있어요. 침상이라고 말하긴 한데.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또 악성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로 전달하는 겁니다. 저희가 했던 것 중에 하나도 정의예요. 유리 가라놓은 것 같아요. 이게 의학 용어거든요. 유리 가라놓은 것